세계가 말했다. 이것은 경이로운 프로젝트다. 세계 5위의 사장교를 최단기간에 건설하는 일. 거센 물살과 싸워야 하고 바람과 안개와도 맞서야 한다. 난공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리가 강이 아닌 바다에 세워진다는 점이다. 인천대교는 첨단 공법과 첨단 기술에 대한 도전이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거대한 기계들이 동원된다. 미래 한국의 대들보가 될 인천대교 건설의 대역사. 그 현장을 파헤쳐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섬, 두 개를 연결하려는 꿈이 실현되고 있다. 그 두 개의 섬 사이에는 인천 앞바다가 있다. 바다 서쪽에 있는 영종도엔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세계 정상급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맞은편의 송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두 섬을 잇기 위해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사장교를 건설하고 있다. 인천대교의 해상 구간은 약 12km. 서울 남산과 관악산을 이을 수 있는 긴 길이다. 왕복 6차선의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수도권 남부에서 공항 가는 거리는 13km 이상 줄어들고 시간 또한 40분 이상 단축된다. 하지만 이 두 섬 사이엔 넓은 바다가 있어서 대교 건설이 만만치 않다. 여기 서해안의 특징이 보면은 안개가 자주 끼입니다. 안개가 자주 낄 뿐더러도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작업 일수가 20일 전후밖에 안 됩니다. 힘든 건 기상 조건만이 아니다. 국내 최대 해상 교량을 52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세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영종대교가 5년 주어진 계약이 5년 만에 끝났고 서해대교는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짧은 교량이. 근데 이건 52개월이면 4년 남짓 그 넘어가는 그런 공기인데 어떻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야심찬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그것은 육지에서 먼저 바다에 세워질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송도 쪽에 세워진 제작장. 이곳에서 다리 건설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을 사전 제작한다. 거더라 부르는 인천대교의 상판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50m 초대형 거더를 하나의 틀로 주조하는 것이다. 먼저 철근 조립장에서 거대의 골격인 철근망을 만든다. 그리고 강선을 격자 모양으로 튼튼하게 설치한다. 이 교량은 50m짜리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도로계에서. 도로계에서는 좀 철도계는 이 좁으니까 예, 강선 들어가는 게 횡방향 강선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폭이 넓고 차가 3차선이 되다 보니만 거기에 강선을 인장을 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종방향으로 넣고 횡방향으로 강선을 집어넣어서 인장을 해야 되는 그런 철도 교량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공장에서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었습니다. 50m 상판 하나에 총 600개의 강선이 종행으로 들어간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강선의 장력을 높이는 작업은 세밀한 손길이 요구된다. 완성된 철근망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차례다. 균열을 막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쉼 없이 콘크리트를 쏟아붓는다. 레미콘 85대의 분량이다. 1,400톤 중량의 거더가 비로소 제 모양을 갖췄다. 그러나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적용할 순서가 남은 것이다. 안전한 제어실에서 이 마지막 공정을 지켜본다. 수증기로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비밀의 공정이다. 열과 습기의 조화로 16시간 만에 양생 작업은 끝이 난다. 보통은 5일이 걸리는 과정이다. 이 최신 공법에 이런 제작장이 필요했다. 이곳에서 1,400톤의 초대형 거더가 하루 걸러 하나씩 만들어진다. 증기 양생의 비법은 이틀 생산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다. 인천대교의 50m가 또 완성됐다. 이 초대형 거대의 크기는 중대형 아파트 5개를 붙여놓은 규모다. 인천대교 고가교를 완성하려면 이런 거더가 336개가 필요하다. 바지선에 실린 거더가 날개를 단 듯 날아가고 있다. 이 거더가 놓일 곳은 고가교. 해안과 가까운 곳이다. 고가교는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닌 구간이 됩니다. 이게 조석 간만 작업 9m가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뻘이 됩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이용한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책은 특수 제작된 대형 운반차, 캐리어의 동원이다. 2,000톤급 해상 크레인의 작업 수심이 확보되는 구간은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직접 가설한다. 수심이 낮은 구간의 가설은 운송된 상판을 해상 크레인으로 대형 운반차에 적지 않은 일로 시작된다. 차축이 160개, 바퀴가 320개인 대형 캐리어. 인천대교 건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속도는 시속 4km.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600톤의 대형 캐리어가 1,400톤의 거더를 싣고 간다. 다리가 손상될 수도 있는 중량이다. 인천대교가 결코 경험하지 않을 엄청난 무게. 그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많은 바퀴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제작된 50m 상판을 도로용 다리에 쓰는 공법은 인천대교 현장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이다. 상부공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종래에 사용하던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50m급 한 스판을 하게 되면 4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FSLM 공법을 개발하기 전에 가장 첨단 공법이라고 하는 이제 PSM 공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FSLM 공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천대교에서 하고 있듯이 이틀 만에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특수 맞춤 장비인 런칭 트러스다. 거더를 넘겨받은 런칭 트러스는 거더 공간을 만든 다음 거더를 사뿐히 내려놓는다.
런칭 트러스의 작업은 완료됐지만 거들을 정확하게 접합하려면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거더와 거더를 전후 좌우 일직선으로 맞추어야 한다. 지원 65, 71입니다. 또 한 번에 지금 스타트 볼트 당시 블록아웃이랑 길이 얼마 안 돼요. 네. 네. 5mm 밀어봐요, 5mm. 거더의 높이와 배치를 2mm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 드디어 거더가 정확하게 맞았다. 캐리어가 들어오면 또 다른 경간에서 작업을 한다. 거더가 가설되면 캐리어는 다음 거더를 싣기 위해 돌아가고. 상하행선의 상판이 모두 설치되면 다음 경간 가설을 위해서 런칭 트러스는 앞으로 이동한다. 총 8.4km에 달하는 고가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설되고 있다. 썰물 때마다 광활한 갯벌이 드러나는 고가교 구간. 거더가 자리를 잡자 다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인천대교 건설 현장의 악조건에 맞서서 설계진은 또 하나의 도전을 했다. 패스트 트랙. 즉 설계 시공 병행 방식의 도입이 그것이다. 근데 이게 콘크리트가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패스트 트랙은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첨단 공법이다. 패스트 트랙을 하면 우선은 첫 번째 공기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이 되죠. 그다음에 또 좋은 것은 이 공사를 처음에 설계를 하면은 보통 설계하는 데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중간에 나타나게 된다. 재료도 더 좋은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법도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설계를 하는 동안에 설계할 때 야 새로운 자재를 다시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 업그레이드 된 공법도 적용을 할 수 있죠. 이것이 패스트트랙의 장점입니다.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리의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2005년 7월 해저의 첫 번째 말뚝을 박았다. 그리고 총 636개의 말뚝을 박는 데 4개월이 걸렸다. 배가 말입니다. 거기는 배가 하도 많이 지나니까 이 플로팅 크레인이 물건을 들고 있는데 옆에 큰 배가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다음에 옆으로 파도가 생깁니다. 그 파도가 이제 항주파라고 그러는데 영종대교에서는 전혀 경험을 못 해봤던 그 항주파 때문에 초기에 큰 사고가 날 뻔도 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인천항으로 드나드는 선박들의 뱃길이다. 케이블이 상판을 지탱하는 사장교 방식을 채택한 인천대교는 주탑의 거리가 800m로 국내 최장이다. 대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교각 사이를 최대한 넓힌 것이다. 케이블로 지탱하는 다리는 특히 바람에 취약하다. 설계진은 종합적인 풍동 실험을 했다. 정확한 설계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워싱턴주의 타쿠마 다리는 바람을 예상치 못하고 시공된 다리의 대명사다. 완공된 지 4개월 만인 1940년 11월 7일. 초속 52m의 바람에도 견디게 설계된 다리가 초속 19m의 바람에 부불부불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다리 상판이 심하게 흔들린 지 2시간 만에 결국
타쿠마 다리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 당시 다리를 설계를 할 때 공명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붕괴되었냐 하면은 다리에 있는 어떤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에 해당하는 바람이 특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다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물체마다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 공명 현상은 그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부의 힘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인천대교에 설계하는 최종적으로 매미급의 태풍. 초속 72m 강풍에 안전하고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 바다에 세워지는 대규모의 교량 건설에는 교각 사이의 경간을 크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다. 경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리로 현수교와 사장교가 꼽힌다. 현수교는 상판을 주 케이블에 매달고 이 케이블을 다시 주탑이 지지하도록 설계한 다리다. 사장교는 현수교가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 케이블을 다리 양끝에 고정하는 대신 주탑의 꼭대기에 고정된 케이블이 상판을 지탱하는 형태로 케이블이 주탑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는 1984년 완공된 진도 대교다. 울돌목의 거친 물살 때문에 양쪽 해안에 탑을 세우고 케이블로 다리를 묶어 지탱하는 사장교 형식을 취했다. 총 길이 7,310m의 서해 대교. 현존하는 국내 최장의 다리지만 인천대교에게 그 타이틀을 곧 내줘야 할 운명의 사장교다. 남해대교는 한국 최초의 현수교다. 지난 1973년 완공된 길이 660m의 남해대교는 지금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현수교 기술이 발전된 곳은 미국이다. 19세기 말 세워진 뉴욕의 브루클린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유명했다. 색색으로 단장한 야경이 더욱 빛나는 광안대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수교다. 인천대교 주탑의 높이는 238.5m. 여의도 63빌딩의 높이에 육박하고 서해대교와 영종대교의 주탑보다 훨씬 높다. 주탑의 형태는 Y자를 뒤집어 놓은 역 Y자형. 재료는 콘크리트다. 예, 주탑의 형상은 주탑 상부는 역 Y자 형태를 선택하였고 주탑의 하부는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아래 방향으로 모이는 구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탑의 상부는 내풍 안정성과 또한 그 주탑 하부에 어울리는 미관을 고려해서 삼각형 모양이 점차적으로 상부로 올라가면서 그 하나의 기둥 형식으로 모여지는 케이블 정착부를 구상하였습니다. 주탑 착공 초기의 최대 관심사는 콘크리트를 굽기 전에 어떻게 꼭대기까지 신속하게 운반하느냐였다. 건설에 동원된 공법은 초고압 펌프의 이용. 최고층 버즈 두바이에서 사용된 공법을 응용한 것이다. 주탑 건설에 주어진 시간은 24개월. 주탑의 조기 완성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에 자동 상승 거푸집 시스템을 이용했다. 24시간 연속 작업으로 공기를 월등히 앞당길 수 있었다.
저희 주탑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변단면을 가졌다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단면이 제일 그 밑부분, 제일 하단부에서는 10m의 폭을 가지고 있고 가로부 밑에 가서는 7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변단면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 경사를 그 가진 주탑입니다. 그냥 연직으로 서 있는 주탑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주탑 같은 경우는 7도 정도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그 거푸집은 그 위로 올라갈 때 크레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유압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그 줄어드는 단면에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탑이 서 있는 기둥 밑동도 신공법의 집합체였다. 지름 3m의 강관 24개를 바다의 안반에 심어 기초를 세웠다. 보통의 물막이 공사에 비해 2년여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인천대교는 말뚝 무게 실험 분야에서도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 보통 이 말뚝은 사전에 이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한 개가 얼마만큼의 압축력을 받느냐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3000mm가 되니까 한 개 설계 하중이 7000톤 가까이 돼. 그러면 보통 안전율을 3배를 잡으면 3, 7, 21, 2만 1000톤까지 눌러봐야 돼. 눌러봐도 안전한지 안 한지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2만 1000톤을 뭘로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오셀이라는 셀, 특수한 잭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집어넣고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이 잭을 눌러서 우리는 맥시멈 3만 톤까지 이걸 눌러봤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대용량으로 그러니까 3만 톤까지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은 인천대교가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작장에서 만들어진 접속교 대블럭이 현장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다. 비바람이 그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 겨우 가설 현장에 도착했다. 기상 조건이 나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만큼 작업 시간도 길어진다.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편. 악천으로 한 달에 10여일은 작업을 하지 못한다. 접속교의 대블럭 거더의 가설이 시작됐다. 무게 1320톤의 대블럭을 하부 구조물에 올리는 작업은 무척 조심스럽다. 공사 관계자의 무전기가 쉴 틈이 없다. 결국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해상 크레인. 이번엔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인천대교 접속교는 한쪽 끝만 고정되는 외팔보 형태로 양옆으로 순차적으로 상판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세워지고 있다. 접속교는 사장교와 고가교를 잇는 구간이다. 접속교 시공의 또 하나의 공정은 소블럭을 가설하는 일이다. 대리 크레인이 120톤 중량의 소블럭을 들어올리는 데 동원됐다. 접속교를 짓는 데 이런 소블럭이 844개가 필요하다. 송도 제작장에서 분할 제작한 소블럭용 세그먼트를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 운반하고 대리 크레인을 동원해 순차적으로 가설한다. 총 길이 1778m의 접속교 구간은 30년 변형을 고려해 제작된 블록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됐다. 항로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는 선박 충돌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설계지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웠다. 그것은 자동차의 범퍼 같은 충돌 보호공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 가뿐히 들어올린 건 충돌 보호공이다. 높이 38m, 무게 1,000톤, 지름도 25m나 되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다. 밀물 시간에 맞춰 작업을 시작한 해상 크레인이 이제 바다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2주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태어난 충돌 보호공. 이제 2시간 후면 가설 현장에 닿는다.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악천후는 성가신 방해 요소다. 결국 하루를 버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중단됐던 작업이 재개됐다. 먼저 측량팀이 충돌 보호공의 설계 위치를 측량한다. 충돌 보호공은 그렇게 측량된 위치에 정확히 내려져야 한다. 충돌 보호공의 바닥이 지면에 닿으면 대기하고 있던 공사 근로자들이 나설 차례다. 38m 높이의 원형 구조물이 천천히 물속으로 잠기고 있다. 해상 크레인에 달린 해머가 활약하고 근로자들이 158장의 시트 파일을 일일이 해체하는 수고 덕분이다. 오늘 작업 장소는 접석교 부근. 충돌 보호공은 주탑과 접석교 교각 주변에 총 38개가 설치된다. 충돌 보호공을 설계하면서 많은 고민과 도전이 필요했던 부분이 바로 돌핀의 위치였습니다. 개별 돌핀의 움직임은 시험을 통해 파악한다 하더라도 돌핀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충돌 보호공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충돌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 15,000가지의 시나리오를 해석했다. 선박 크기와 충돌 위치, 그리고 방향별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최대 10만 톤급의 선박이 정면 충돌해도 교량이 안전하도록 설계했다. 인천 대교에 적용된 충돌 보호공은 돌핀형. 원형 구조물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다. 기존의 모래선 방식에 비해 완충 효과가 뛰어나다. 충돌 보호공의 쇠 내부는 골재로 채운다. 15톤 덤프트럭 1,500대 분량이 들어간다. 그런 다음 겉면을 고무 완충 장치로 마무리한다. 인천대교에 세워진 돌핀형 충돌 보호공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대교가 세운 또 하나의 기록이다. 이른 아침, 안개 속을 달리는 배가 있다. 도착지는 인천대교 건설 현장. 이들은 매일 바다로 출근한다. 바지선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판.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는다. 사장교의 중앙 경관에 상판을 가설하려고 한다. 무료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작업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길이 15m, 무게 270톤의 상판을 대리 크레인이 들어올린다. 이제 안착한 상판을 깔끔하게 조립할 차례. 볼트 작업은 상판의 내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대형 기계들이 총동원되는 건설 현장이지만 마무리는 대부분 손 작업으로 한다. 제작장에서 만든 상판은 바지선으로 운반하고 대리 크레인을 이용해 설치한다. 동시에 케이블도 순차적으로 가설해 나간다. 그렇게 설치해온 중앙 경관. 동서 양 끝은 만남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진행 중이다. 가늘고 긴 케이블을 주탑 상단부에 걸어 고정시키는 작업. 케이블 설치는 사장교 건설의 필수 요건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다. 뚫린 주탑 구멍 속으로 케이블 정착부를 집어넣으면 내부에 있는 작업자가 도르래를 이용해 케이블을 당긴다. 강선이 한 다발로 묶여진 케이블을 정착부에 고정하고 볼트로 단단하게 여미면 주탑 쪽 설치는 끝이 난다. 다리 상판과 주탑 중에서 주탑 쪽에 먼저 케이블을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짧은 케이블의 경우 주탑에 정착한 단계에서 크레인으로 상판에 쉽게 케이블을 정착할 수 있다. 그러나 길이가 긴 케이블은 실제 정착 위치까지 케이블을 끌고 가기 위해 윈치 같은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한다. 케이블을 자세히 보면 표면에 홈이 파져 있다. 인천대교에 쓰이는 케이블의 지름은 9.7에서 15.3cm로 가는 편이다. 케이블 한 개는 109개에서 301가닥의 강선이 한 다발로 묶여진 형태다. 실제로 케이블, 특히 사장교같이 이렇게 경사지게 걸려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비가 올 경우에 빗물이 케이블 단면에 상면과 하면에 이렇게 수로를 즉 만들어서 빗물 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실제로 케이블 단면이 원래는 둥근 형태였다가 빗물의 어떤 그런 형성 작용으로 인해서 바람을 받는 면적 자체가 좀 기형적으로 변하면서 그 케이블 자체에 와류에 의한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처럼 딤플이라고 해서 케이블 표면을 이렇게 홈을 내서 그 홈에 의해서 빗물의 수로가 형성되는 부분들을 막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진동을, 케이블에 일어나는 유의한 진동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딤플이라는 그 요소가. 케이블을 매다는 과정은 정확히 계산 결과에 의거해 정밀하게 시공해야 하는 핵심 공정이다. 한치의 오차 없이 케이블 각도를 측정한 다음 교량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계획된 힘으로 긴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정밀 계측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긴장 작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50톤과 100톤으로 형상을 유지하고 800톤으로 긴장 작업을 마무리한다. 다리 상판 쪽에 케이블 정착이 끝난 모습이다. 인천대교에 사용되는 케이블 수는 총 208개. 케이블 총 길이는 53km에 달한다. 케이블은 주탑을 중심으로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좌우로 뻗어 있으면서 주탑과 상판을 서로 연결한다. 매 단계마다 계산에 의한 예측값과 측량에 의한 실측값을 확인해가며 최종적으로 주탑 양쪽에서 진행돼 온 상판이 중앙에서 정확히 연결되도록 한다. 교량이 완성되기 직전에 댐퍼라고 하는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진동을 재진, 그 댐핑이라고 하는데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자동차의 쇼크 업서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별도로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케이블이 흔들리는 현상을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케이블의 위해한 역량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비로소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압력 27.44, 변이 6.39. 시작합니다. 유압잭을 이용해 케이블의 장력을 재는 건 선형 관리를 위해서다. 선형 관리는 사장교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설계 시 주어진 데이터와 케이블 가설 후 측량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오차를 보정하는 것이다. 교량의 길이가 길고 가는 케이블로만 지지되는 교량은 안정성 확보가 필수다. 설계물이 실제 제작됐을 때 예측된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안전한가를 검증하는 절차다. 형상 관리는 사장교의 선형 관리를 포괄하는 말이다. 주탑과 케이블 시공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무게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 방향의 처짐만 제어하면 된다. 인천대교 주탑은 훨씬 까다롭다. 경사진 형상과 케이블 장력에 의한 변형까지 고려해야 하고 3차원 방향에다 시간축까지 제어하는 4차원 형상 관리까지 필요하다. 낮 같은 경우는 태양의 어떤 복사열에 의한 영향 때문에 주탑에 대한 온도도 남북, 좌우, 그다음에 바깥쪽, 내외부에 대한 온도차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상판이라든지 주탑이 전체적으로 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케이블에 있어서의 장력값들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를 따져봤을 때 태양이 없는 그리고 태양이 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형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장력 데이터하고 지금 처짐 데이터를 보면 늦은 밤 현장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넣고 오차를 분석해 작업 지시를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붙일 때 약간 어떤 지금 한 10mm 정도는 심플레이트라 부르는 깔판을 넣어 케이블 길이를 조정해야 한다. 설계 예측 데이터와 맞추기 위해서다. 시공 중에도 케이블의 변이 상태를 이처럼 체크해 나간다. 작업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됐다. 공사를 시작한 지 42개월이 지났다. 고가교 구간은 이미 도로 포장 공사에 들어갔다. 6차선 고속도로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광활한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는 현장. 이것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다리 건설 프로젝트다. 나날이 변해가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참가한 연인원 24만 명의 기술자들은 토목인으로서의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인천 대교가 지금 가설이 돼가 있는 상황하고 가설이 안 된 상황, 즉 말씀드려가지고 망망대해 바다만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대단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창기에 기초공을 할 때 이 12km 바다 전체에 그 기초공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까? 또 공정 계획상으로 보면은 언제 이 기초공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때 올라올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공사 관리를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진행하면서도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계획된 공정 일자의 그런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정말로 그 저희들이 그 성취감이라든지 쾌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럽니다. 인천대교 건설은 참단 공법에 대한 도전이었다.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여기 다 동원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장비라든지 좀 더 세밀한 여러 가지가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공법 자체로 보면 앞으로 이 이상의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를 잘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 교량 시장에도 한국에 대한 그 위상, 이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인천대교 건설 역사에서 무척 특별한 날이 밝았다. 오늘은 주탑 두 개를 잇는 날. 사장교의 마지막 상판을 올리는 날이다. 크레인이 마지막 상판을 들어올린다. 길이 12.3m, 너비 33.6m, 무게 188톤. 한 시간 후 상판은 빠진 이처럼 비어있는 구간을 채운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기초에 해당하는 골격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첨단 토목기술의 전시장으로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 인천대교. 세계로 뻗어가는 아시아의 관문이 될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